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깔수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블록을 쌓고 저기 위에 있는 섬들을 다 찍고 나서 저기 엔더섬 가가지고 엔더크리스탈 깨는 챌린지입니다. 근데 그냥 깨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 여기 밑에 있는 공허가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1분마다 증가하고 처음 4분 동안은 한 블록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번 8블록씩 상승해요. 공허가 상승하기 5초 전에는 액션바 타이틀이 표시가 되며 이제 여러 블록이 상승하면 초당 1블록이 상승한다. 이 맵의 전체 높이는 140블록이고 20분 안에 저기 위까지 다 찍는다고 하네요. 깔 수가 못 깰 리는 없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일단 상자에 있는 아이템 파악. 오케이. 나무? 오케이. 블록 개수? 오케이. 오케이. 게임 스타트! 바로 땅 파주는 거 말고 나무부터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를 캐가지고 우리는 제작대 만들고 도끼 만들고 도끼 만들고 코블스톤 생성기 만들고 코블스톤 캐주고 그리고 위에 있는 섬들로 올라가줘야겠죠?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빠르게 한다고 이 블록 캐는 속도가 증가진 않아요. 아이템 다 챙겨주고요. 오, 엔더 진주까지 좋습니다. 제작대 하나 붐! 제작대에서 바로 우리는 곡괭이 하나 붐! 삽도 하나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삽 하나 만듭니다. 자, 삽으로다가 이제 전부 다 없애줘야겠죠? 왜냐면 제가 써야 될 블록이 되는 것들이니까요. 이거를 다 제가 캐가지고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한 블록 상승했어. 그리고 파주고 맞다. 아, 아니구나. 한 칸 더 가야 돼. 깔수야, 이걸 헷갈리면 어떡하니. 요렇게다. 요렇게야. 그 다음에 용암 깔고. 오케이. 자, 이제 캐주면 되겠죠. 첫 막아주고. 자, 이제 타는 거 방지. 근데 바로 타네. 아, 오케이. 세 개 캤습니다. 이제 세 개를 캤으면은 바로 업그레이딩을 해줘야겠죠. 업그레이드. 스톤 픽엑스 붐예 바로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드가자. 야, 지금 근데 생각보다 전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게 캐줘야 돼요. 아, 그만 타! 왜 이렇게 자주 타는 거야? 아, 잠깐만. 업그레이드 해놓고 돌곡갱이 안 쓰고 있었다. 와, 세상에. 왠지 캐는 속도가 느리더라. 아이고, 깔수야. 이러지 마렴. 왜 그러는 거냐? 돌곡갱이 만들어놓고 왜 쓰질 않는기여? 너무 급해가지고 말을 더듬네. 스무스하게 코블스톤을 캐주고 있는 깔수입니다. 벌써 20개 돌파했습니다. 오케이. 야미! 아, 왜 자꾸 타? 타지마. 내가 싫은 거야? 용암에 들어갈 만큼 내가 싫은 게가. 내가 얼마나 조약돌들을 사랑하는데. 좋아. 야미! 요이. 됐어, 이제 올라갑시다. 물 떠주고. 잠깐만, 이거 챙겨야지. 제작대 챙겨야지. 크래프팅 테이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챙겨줘야 돼요. 아, 쭉쭉 찾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깔수야 힘내. 아, 잠깐만, 너무 먼데?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멉니다. 아, 너무 멀어. 잠깐만, 이럴 때는 흙. 자, 이제 이 흙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저 옆에 있는 폐광으로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섬이네요. 저기 지금 보이나? 석탄이 보이나? 석탄? 골드? 그 다음에 아이언. 좋아요. 상승한다. 보이드. 야, 이 블록 상승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쫄린다. 야, 브릿지 빨리 해. 뭐해? 아, 안다. 너에게 닿기를. 아예. 아, 이거 블록 로딩 걸리는 것 때문에 좀 무서운데. 오케이. 도착스. 훌륭스. 도착스. 바로 화로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는데요. 자, 바로 화로. 붐. 자, 일단 제가 용암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용암으로 구워주면 되겠죠. 자, 일단 이거 막아줘. 한 개, 두 개, 세 개. 좋아요, 훌륭해요, 아주 좋아. 잠깐만, 근데 지금 매드 칠 때가 아니야. 깔수야, 빨리 구워. 자, 이거 빨리 캐. 석탄이나 다 캐. 혹시 몰라 쓸모가 있을지 몰라. 좋아. 오, 다이아. 오호. 나이스, 다이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이아도 캐줘가지고 이제 코블스톤 생성이 만들었을 때 마이닝 속도가 상당히 올라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 구웠다. 업그레이드. 예. Yeah. 그 다음에 철 나머지 다 구워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 못 먹었어. 아, 이건 어쩔 수 없지. 아, 물을 쓰면 되네. 물을 써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았으면 되는데. 깔수야, you are idiot, man, bro. You are idiot. 몇 개야? 여섯 개? 응, 나이스. 그래도 업그레이드 가능. 바로 곡괭이, 도끼. 철로는 삽을 만들어줄 겁니다. 훌륭해. 아주 훌륭하다. 오, 잠깐만. 빨리. 머리 써. 깔수야, 생각 멈추지 마.
어 잠깐만 올라가야 돼. 올라가. 너무 멀어. 아 용암 가져오자. 아 이런 바보 짓을 하다니. 아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올라가야 돼. 뭐 하는 거야? 깔수 시간 낭비 뭐야? 자 일단 8칸 넘어갔으니까 안전은 확보가 됐다. 자 던집니다. 아! 아 나이스 예. 자 일단 맛있는 식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열매를 먹으면서 제가 아까까지 있었던 섬을 관찰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고마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이아 도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이걸로다가 싸그리 다 캐버리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이러면 브릿지 블럭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블스 생성기를 이번 섬에서는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스 베리 훌륭스 아주 나이스 아주 퍼펙트 베리 엑셀런트.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좋아요. 나이스 나무 다 캐줬습니다. 엘수씨 당신은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다음 섬 어딥니까? 저기입니다. 저기로 빠르게 전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다 끼를. 이야! Yeah! 다 왔다. 자, 이 섬에서는 저한테 어떤 아이템을 주죠? 뭐야, 이거 뭐 주는 건데? 예, 저는 진홍빛 자루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예, 짜증내지 않고 기뻐하는 깔수입니다. 예. 이 섬에 안 왔어도 될 뻔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섬을 남겨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어요. 아마도 이유인즉슨 우리는 저기 저 섬에서 나무를 많이 얻어줬기 때문이죠. 지금 제 손에도 지금 나무가 이만큼이나 쌓여 있습니다. 아주 좋아. 야, 이제 가끔씩 쫄깃함을 즐기고 싶은 분은 해볼 수 있을 만한 컨텐츠인 것 같네요. 도착. 깔수 는 도착. 야미 무화과 야미. 아 후렴 가네. 무화과는 뭐야? 좋. 오 뭐야? 나 왜 여기 왔냐? 오. 오 미안해. 올라갈게. 내가 잘못했어. 잠깐만 왜 갑자기 후렴과를 먹어가지고 스릴감을 조성해. 깔수야 이러지 마. 오 여덟 블록 상승한다. 내가 쌓은 다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오. 그래도 한참 못 미쳐. 쭉쭉 올라가 줍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엔더 크리스탈이 보이는군요. 아아 예 어 예 철도 있어. 아주 좋아. 제작대 만들어 방패를 만들자. 헷 아 야 어 깬 거 아니냐? 깬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패배 요인이 뭐였을까? 아까 전에 내가 뭐 했지? 거미줄 아 이거 활 만들어서 깨는 거였네? 맞지? 활 만들어서 깨는 거지. 아까 전에 다이아 흘린 거 두 개 하면은 3 만들 수 있잖아. 심지어 거미줄도 있었어. 아 자갈도 내 손에 있었어. 뭐 여러분 이렇게 쉬운 컨텐츠였지만 깔수는 바보같이 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멍청하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 철도 있어 아주 좋아. 제작대 만들어 방패를 만들자. 철도 있어 아주 좋아. 제작대 만들어 방패를 만들자. 철도 있어 아주 좋아. 제작대 만들어 방패를 만들자. 철도 있어 아주 좋아. 제작대 만들어. 철도 있어 아주 좋아. 제작대 만들어 방패를 만들자. 철도 있어 아주 좋아. 제작대 만들어 방패를 만들자. 철도 있어 아주 좋아. 제작대 만들어 방패를 만들자. 제작대 만들어 방패를 만들자.